자, 이번 장은요, 여러분들한테, 자, 오늘 이제 뭐 하루 종일 나스닥, 이번 주 계속 여러분들한테 나스닥하고 S&P가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은 급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크루드 오일이 왜 급락을 하는가,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압니다. 제가 이번 주에 뭐라고 그랬냐. 이미 이번 주 목표가가 쳤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제 동영상 자료에 다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날인데요. 이날인데 이미 꼭지 목표가, 이번 주에 꼭지 목표가가 쳤다. 자, 그래서 주가가 계속 장중에, 주간장에 계속 빠졌다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오다가 다시 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이번 주에 계속 누적으로 돼서 누적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오늘 크루드오일에서 큰 돈을 벌었을 거예요. 왜? 벌 수밖에 없습니다. 제 방송을 계속 봤던 분들은 이미 제가 정확하게 이번 주에 꼭지 목표가가 쳤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크루드오일 하락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들 해외 선물에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요,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차 제가 어저께 그저께 3일 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올라오면 매도가 유리하다. 매도로 때려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매도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크루드 오일이 계속 하락을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도 추가 급락이 오는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하락장을 멈추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오는가, 중대 변곡 구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때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황 분석을 내드리는 겁니다. 올라가는 때가 있고 떨어지는 때가 있다.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신호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의 변동폭을 자세히 지켜보시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잃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장중에 오늘 계속 하락장으로 유지가 됐잖아요. 하락장으로 유지가 됐는데, 지금 주가를 여러분들이 유념 있게 잘 보셔야 된다. 제가 한 가지 팁을,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떨어진다고 아무 구간이나 막 매도로 때리면 한 방에 죽어요. 한 방에 죽고 전 재산을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은 꼭 지켜보시고요. 확신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번 주에 세력들의 꼭지 목표가는 이미 쳤다라는 거. 물론 아직 내일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내일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내일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서는 지금 시간, 지금 이후에 주가가 배를 방향을 꼭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제가 이런 시황 분석을 팁으로 드리는 이유, 시일이 지나면 뭐 그래봐야 뭐 오늘하고 내일이죠. 곧바로 결정이 납니다. 자, 요 정도로만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 급락한 이유가 별도로 있다. 그리고 어제 그제 계속 하락장으로 유지가 되다가 양봉으로 일봉이 끝났고, 그다음에 또 어제도 강하게 양봉으로 반등권을 줘서 끝났는데, 왜 오늘은 계속 하루 종일 지금 시간까지 하락을 하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올라가는 구간이 따로 있고 떨어지는 구간이 따로 있다라는 조심하시고.
해외 선물 투자를 할때 이런 확실한 지식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절대 실패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